태양은 MMORPG 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같이 하러 갈래요? 오늘 저희 완전체 멤버 마이크 왔는데요. 오늘 저희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걸 전해들었어요. 일단 김건모 선배님, 몬스타엑스 선배님, 그리고 저희, 그리고 구구단님도 오신다고요. 그리고 다비치 선배님. 귀여운? 아니요, 다영이 말고 다비치 선배님. 다비치 선배님 오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신 은서 언니도 오신다고 합니다. 그만 은서, 은서씨 아시죠? 그거 알아요? 요즘 하태하태 선수도 온대요. 아, 저는 못해죠? 못해. 못해. 못해, 다 못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다영이었다. 우리 어디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나야. 우리 보고 싶었죠? 보고 싶었다 손! 안 보고 싶었다 손! 아니, 보고 싶었다 손! 우리가 짱이다 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그 살에 안 찌는 피자가 개발됐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어요. 그 피자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바로 많이 살이 찌지 않는다는 그 피자구나.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버거예요. 불고기 버거인데 이게 그 고기가 소고기라서 살이 안 찐대요. 그리고 안에 또 막 야채가 가득 들어있어서 이게 다이어터들에게 좋은 그 양파가 지방 분해를 해준다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아침으로 드셔도 좋고요. 그냥 허기같이 나 자기 전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토마토가 들어있고요. 토마토는 살이 그리고 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피자에서 그 피자가 왜 살이 안 찌냐 확실한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피클인데 오이랑 같이 드셔야죠. 아, 절대 그 짠 조미료가 안 들어가는 저염, 저염 저염 피클. 이런 피클은 또 처음 보시죠. 그러면 이것도 살이 안 찌겠다. 아, 이것도 감자. 이것도 살이 안 찌는 과자로 개발된 건데 최근에 이제 SNS 신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얇게 감자를 네. 슬라이스 네. 해가지고 혹시 튀긴 게 아니에요. 아니, 튀긴 게 아니라 이거 오븐에 살짝 인형 한 쌍이 어쩌던데 기름기를 빼고 맞아요. 살들을 얘네가 다 없애고 있어요. 볼살 빠진 거 봐. 아, 힘들어.
그러니까 왜 피자를 먹었는지 모르니까 피자 지금 루다가 비웃었어요. 내가 피자 먹으면 살 빠진다 먹지 말라 그랬어. 루다가 비웃었어. 대박이다. 아 저 왜 먹어가지고 헬스케어를 해? 오늘 집에 여름에 다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막 지금 살 빠지는 음료수랑 피자랑 같이 먹고 있어요. 야 너 자꾸 그렇게 빼가지고 어떡할래? 욕심쟁이 욕심쟁이. 바이바이. 바이. 아 얘가 여기 가자. 여기 여기. 어. 여름 오늘 포인트. 여러분 태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오늘 여러분 수고했어요.